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네, 오늘은 강박 및 관련 장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강박 장애는 DSM-4에서는 불안 장애에 속했었는데 이렇게 DSM-5에서 따로 범주화되어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총 5개로 세부 분류가 되고요. 종류로는 강박 장애, 신체 변형 장애, 저장 장애, 모발 뽑기 장애, 피부 벗기기 장애입니다. 저는 시험 암기용으로 줄여서 강, 신변, 저장, 모피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한 번 더 강박 및 관련 장애 세부 분류로는 강, 신변, 저장, 모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박장애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강박장애는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 중 하나 혹은 둘 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일상, 사회, 이런 직업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고통을 유발할 때 진단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강박 사고는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고, 충동, 심상이 자신이 원치 않는데도 자신에게 이렇게 침투되는 형식으로 경험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고나 충동, 심상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다른 생각이나 행동, 이 행동이 강박 행동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시도해서 중화시키려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강박 행동은요, 강박 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반복적인 행동이나 정신적 활동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칙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하는 것으로 느끼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죠. 물론 아동의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 행위, 융합의 특징도 나타납니다. 이 사고, 행위, 융합이라는 개념은요, 사고 자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과 행동 사이의 경계가 무너져서 생각을 곧 행동으로 인식하게 되는 일종의 사고의 오류라고 볼 수 있어요. 종류로는 도덕성 융합과 발생 가능성 융합이 있습니다. 강박 장애와 관련된 방어 기제도 있어요. 총 4가지 정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립, 반동 형성, 대치, 취소가 있습니다. 쉽게 외우시려면 고반 대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강박 장애와 강박성 성격 장애의 차이점입니다. 강박 장애는 어떠한 한 가지 행위나 관념에 집착을 보이고 지속하는 양상이 있는 반면에 강박성 성격 장애는 어떠한 한 행위보다는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완벽을 이렇게 지향을 하고요. 강박적인 관념을 가집니다. 또한 강박성 성격 장애의 경우에는 완벽함을 추구한다라는 목적을 가지는 반면에 강박 장애의 경우에는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그런 행위를 지속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강박 장애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강박성 성격 장애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지만 생활 전반에 완벽, 세심, 집착, 인색한 행동 이런 것들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부적응이 초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박 장애가 있는 사람이 강박성 성격 장애를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반대로 강박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강박 장애를 함께 나타내는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이 강박 장애의 원인을 잠깐 보자면 가장 크게는 신경 생물학적 요인으로 뇌 호르몬의 불균형과 이상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신분석적 요인으로는 학문기 갈등이라고 이제 많이 설명됩니다. 그리고 인지적 요인으로 보자면 내적이거나 외적인 이런 유발 자극들의 침투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동적 사고를 유발하거나 인지적 왜곡에 의해서 불쾌한 불안 반응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를 상쇄시키기 위한 강박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강박 장애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약물치료와 인지행동 혹은 행동치료를 하게 됩니다. 행동치료 중에 몇 개를 소개를 하자면 사고중지법이라고 해서 강박사고가 떠오를 때마다 예를 들면 그만! 이런 식으로 사고를 멈출 수 있는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장치를 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응 예방법 혹은 반응 방지법이라고 해서 강박 행동이나 이런 충동이 생길 경우에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출 치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손 씻기 강박이 있을 경우에 손을 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노출시켜서 강박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외에 이제 가족 치료도 겸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신체 변형 장애를 보도록 합시다. DSM-4에서는 신체화 장애 범주의 하위 분류로 속해져 있었는데 강박 장애 이 범주의 하위 분류로 이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정상 외모를 가졌지만 스스로 기형적이라고 잘못 인식을 하는 건데요.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한 집착이라는 이 원치 않는 생각이 반복된다는 점과 확인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강박 장애와 공통점을 가집니다. 증상의 시작은 다른 사람이 신체 외모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게 되면서 뭐 예를 들면 너 코가 왜 그래? 피부가 왜 그래? 이런 경우로 이제 촉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요. 강박 장애와 공병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두 장애 간의 어떤 유전적인 연관성을 추론하고 또 사회 문화적인 요인, 뭐 외모 중시 사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혹은 이제 인지의 왜곡 문제 등으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체 변형 장애의 치료는 노출 치료 혹은 노출 및 의례적 행동 반응 방지법. 이거 좀 전에 이제 강박 장애 치료 방법에서도 나왔죠. 이제 이렇게 하거나 이 외에 왜곡된 사고를 수정하거나 인지를 재구성하는 치료 혹은 지각 재훈련 이런 등등의 인지 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장장애입니다. 가끔 TV에서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사람들 보신 적 있죠? 이렇게 강박적 저장 그리고 강박적 수집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쓰레기 혹은 저장 물건에 이렇게 애착을 가지거나 자기 정체성을 투여할 만큼 버리지 못하거나 수집을 하는 거죠. 이 원인은 생물학적으로는 전두엽 앞부분의 부분적 손상으로 인해서 정보 처리 능력이 감소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정신분석적인 원인으로 보자면 항문기 고착된 성격이 어떤 이런 정서적인 애착을 강하게 느끼는 물건들로 전이 된 현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죠. 치료는 주로 인지 행동 치료를 합니다. 왜 물건을 저장하는지 이유를 이제 알게 하고 소유물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버릴 것과 보관할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고 버리는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되죠.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반작용으로 물건에 대한 과도한 애착 전이가 온 결과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면 증상이 크게 감소됩니다만 심각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모발 뽑기 장애입니다. 발모증 혹은 발모광이라고도 하는데요. 모발을 뽑음과 동시에 일시적인 안도를 느끼지만 이 안도는 방금 한 행동의 결과물을 숨겨야 한다는 그런 불안이 동반이 됩니다. 이 원인으로서는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보자면 두피 질환으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긁다가 이제 뽑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환경적으로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정서적 불안전성에 대한 보상적인 강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결핍을 채우려는 행위라는 거죠. 모발 뽑기 장애의 치료는 원인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심리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부 벗기기 장애입니다. 찰과증이라고도 하는데요. 평균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피부를 벗겨내려는 충동에 굉장히 저항을 하고요. 벗겨내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피부를 벗겨내는 행동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손톱을 사용하거나 핀이나 핀셋 등의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결과 상처가 생기고 흔적이 남는데 이때 죄책감과 수치심이 이제 수반이 된다는 거죠. 피부 벗기기를 통해서 일시적인 안도를 느끼긴 하지만 곧 이어서 이런 심리적인 고통이 초래되고 자해를 하는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춘기 전후에 여드름이 이렇게 생기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전에 이 모발 뽑기 장애와 피부 벗기기 장애는 인지행동적인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독특한 양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피부 벗기기 장애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정서적인 요인으로 보게 됩니다. 불안이나 이런 스트레스 대처 방식으로 이제 나타나거나 혹은 아동기에 미해결된 정서적 문제에 대한 억압된 분노가 표현된 것으로도 봅니다. 강박장애를 가진 가족에서 더 흔히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치료의 경우는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상황일지를 적음으로써 자기 관찰을 통해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횟수를 기록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각을 하게 해서 점점 줄일 수 있게 하거나 습관 반전 훈련이라고 해서 피부 벗기기 충동이 일어날 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극 통제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거울 속에 비친 내 피부를 볼 때 더 피부 벗기기 충동이 일어난다면 자극의 원인이 되는 거울을 치워버리고 혼자 있을 때 만약에 충동이 일어난다면 혼자 있기를 피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 오늘은 강박 및 관련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